씨발 내 얼굴 끝났고 이제 우리 또 핑크핑크 이거 좀 받아주시고요. 아 요겁니다. 소리가 싱글벙글해 이거는. 어 기타는 역시 핑크야. 남자는 핑크죠. 아 좋네. 남자의 진정한 색상은 핑크죠. 그쵸. 어 이쁘다. 그쵸. 아 맛있다. 이 색깔이 맛있어. 어우 아이스크림 같아. 뭐, 일단 전 세계 그 디자이너들이 쓰는 컬러의 이제 표준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재밌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본 게 어차피 오더 들어오면은 그때서 제가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색상을 칠하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원하는 색을 리얼하게 해드리자. 그럼 이게 뭐 파란색, 빨간색, 빠지면서 파남보에서만 고르세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톤 컬러 쪽이랑 그 협의를 해서 이제 거래를 텄어요. 그래서 팬톤 컬러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 넘버를 지정을 하시면 그 컬러로 도색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나만의 컬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기타 중에는 나만의 컬러일 거예요. 핑크색도 수백 개 되거든요. 그게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선택장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팬톤의 올해의 컬러라는 게 있어요. 그 전 세계 어떤 디자인 집약체들과 협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은 뭐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 핑크보다 나는 핫핑크를 원하신다. 핫핑크 계열을. 그러면 이제 그 제가 핑크 계열 샘플 보여드리고 그럼 거기서 원하시는 핑크로 선택을 하시면 그 커스텀 페인트를 제작을 해서 그 커스텀 페인트로 색상이 가는 거죠. 예, 그게 이 악기한테 그게 커스텀이에요. 그리고 장호일 시그니처와 얘네와 다른 점은 얘는 정말 단순무식 5단이고 장호일 시그니처는 온오프 이 푸시푸시를 이용해서 예, 험싱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예. 뭐 그냥 없이 그냥 오죽 예. 그냥 그쵸. 빠꾸 없이 그냥 직진. 예.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 가장 베이스 모델은 엘더바디의 구운 메이플 렉, 그러니까 로스티드 메이플 렉인데 엘더도 구운 거예요 아니면은 얘는 구운 거예요. 얘는 구운 얘는 거. 구운 건데 일단 기본으로 바닥으로 깔고 갈 모델은 있어야 되잖아요. 걔는 그냥 엘더로 하려고 하는데 행사 기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번 행사 기간은 무조건 구우려고요. 자, 그럼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예. 같은 거 먼저 주세요. 험도 이제 이 이거 뭐 푸시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요 얘한테 싱글의 밸런스 맞춰진 험이죠. 예. 정확히는 안 맞죠, 사실. 저 싱글이래? 그럼 뭐든지 됩니다라고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요거 하프톤. 밝고 고운 소리. 마크 톰슨님께서 해병대 출신 분들은 해병대 안 커버가 달라고 하면 되게 웃겼을 텐데 벌써 했습니다 예전에. 가운데. 이것도 공간에서 빼봐야 되겠다. 이쪽. 아 진짜 싱글싱글하다 얘도. 그다음에 이쪽 싱글. 어, 싱글싱글해. 드라이브 소리가 싱글싱글합니다. 네. 싱글하게 프론트 싱글 소리. 자, 요거 똑같은 거 연주 한번 해보죠. 요거 똑같은 거. A B B 마인 마이클 잭슨. 네. 제가 아까 이 소리 듣고 아.
자, 이런 노래. 장터에서 구했다 뻥을 쳐야 되는 마카오인데 베라에서 이벤 베스킨라빈스 이벤트 당첨됐다고 하는 게 나와있듯. 그쵸. 저도 만들고 나서 베스킨라빈스 지나갔는데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당연히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골랐을 테니까 아마 이 핑크일 수도 있어요. Baby Be Mine은 핑크로 갑시다. 제가 들어도 얘가 소리가 훨씬 좀 이쁘긴 하네요. 네, 컴퓨터 여기 보면 가까이 되면 네. 여기 그 전자파가 흘러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떨어뜨리면 전혀 안 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모니터도 그렇고 컴퓨터 모니터도 그렇고 다 납니다. 이렇게. 네. 이걸로 뭐 동판실도 해야 되나 이것도? 이 판때기를? 그쵸. 쟤도 한번 조금은 낫긴 하겠죠? 울티마트예요. 이것도 울티마트인데 그 튜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색이 다르지? 일단 색이 다르잖아요. 블랙 화이트. 이것도 울티마트? 예. 이것도 울티마트랍니다. 그러니까 울티마트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울티마트 리어 언버커 출력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넥싱글도 개발을 하는 거고 그것도 정말 재밌는 게 그거예요. 같은 울티마트 픽업을 박아도 마호가니에 박았냐 엘더에 박았냐 로스트드 엘더에 박았냐 다 소리가 틀리게 나오니까. 진짜. 여기서 숟가락 하나 넣어드릴까봐요? 그 일회용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 너무 멋있네요. 근데 이런 이쁜 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포도색도 하나가 있어요. 원래 그거 칠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못 칠하게 됐는데 정말 정말 이쁜 포도색. 그냥 스트립 방식인데도 약간 얘가 이쪽에 뒤쪽에 홈이 예. 파져서 편하긴 하네요. 되게 다른 일반 예, 팬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긴 하네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아셀의 이념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거예요. 모던하게 예. 연주 스타일에 좋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외도 끝났고 예. 저희 카페 주소는 저기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아, 여기 카페. 예. 요거. 기타에 대한 정보는 여기 카페. 예. 공연 문의는 요 위에 보고 여기 그러니까 아, 음향 렌트 하는 예. 데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예. 카페.네이버.com @gnmugu 요거 사이트 예. 들어가 보면 이 기타하고 뭐 제가 쓰는 시그니처라든지 예. 뭐 엣지 커스텀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셀 뭐 이렇게 예. 울티마트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실명 가입하셔야 돼요. 네, 실명. 예. 비공개는 저희가 원칙이라서 비공개로 하신 분들은 제가 가입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방송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울티마테. 자. 하나, 둘, 셋. 울티마테.